Good morning. 오늘 날씨가 참 밖에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기초 제품을 발라봅시다. 머리끝. 이걸로 얼굴 닦으면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에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썼어요. 순한 느낌이고 그리고 향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좋아요. 요즘 진짜 더워가지고 기초가 엄청 간단해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이게 so funny. I will laugh so hard if it's the kids' version. 웰컴 투 아워 메시 라운드 룸. 데저 체어. 이제 너희 집은 여기야. It's not a cheap velcro. So uncomfortable. Uncomfortable? Yeah. I can't get up. I'm really low to the ground. It's not like crazy uncomfortable, but it's not like... I think we got spoiled by this camping chair. It's not bad. It's okay. I'll have a cheese bun first. Is this 뚤레쥬르에서 이 치즈빵을 샀는데 진짜 심하게 치즈가 많지도 않고 간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야. 자꾸 먹게 돼. 이거를 토스트기에 넣고 살짝만 토스트를 구우면 와. 우와, that's a massive avocado. This is a massive avocado. 제가 이제 이빨로 뭐를 베어 먹는 거를 베어 먹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앞니에.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뭐든지 잘라서 먹어요. 15. You just gonna stand there? Yeah. I'm 살짝 지금 갑자기 구름이 조금 끼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날씨에도 해가 생각보다 세요. 그냥 여기 옥상에서 햇빛 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며칠 후에 장마가 벌써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해를 많이 쬐려고요 지금. 요즘 햇빛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얼굴에 뭐 주름이랑 기미 또 잡티 뭐 이런 게 조금 올라와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멜라닌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얼굴에 임퍼펙션 있는 게 어때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름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에 이제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뭐 조금씩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제가 이제 햇빛 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건데 아비브 유자 프로바이오틱스 블레미쉬 패드라는 요 제품이에요. 이게 얼굴을 그냥 이렇게 피부를 닦아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피부 위에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특히 햇빛 많이 받은 부위 있잖아요. 고기 위에 위주로 쓴 편이에요. 유자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또 뭐더라? 유산균?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더 잡티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진짜 밀착이 잘 돼요. 올려가지고 태닝 한 다음에는 특히 꼭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이렇게 짠! 하이! 하이! 뭐해? 기초! 나도 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아비브 파인니즈 포어패드 클리어 타치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솔잎 추출물이랑 약산성 LHA, PHA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모공이랑 각질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모공이랑 각질이 조금 고민이거든요. 이게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화이트헤드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 쓰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패드가 있어서 물 닦아주고 그리고 이게 비건 패드래요. 그게 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아. 나도 옛날에는 스크럽 같은 걸로 그냥 각질 관리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밀면서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약산성 제품 그런 걸로 녹여서 해주는 게 피부한테 그지? 더 부드럽긴 하지. 그지? 스크럽 같은 거 이제 조금 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패드로 돼 있어가지고 쓰기도 좀 더 많이 편한 것 같아. 어떡해. 안 지났어. 어쩌지 못했어. 왜 그래? 나 진정 시킬 걱정. 진짜 빨개. 고마워. 잘 쓸게. 얘 지금 뭐 화장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난리 났구나. 지금 아이가 그래 좀 나아졌어? 큰일이다. 이제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아비브 하트리프 카밍팟 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있는 패드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양면이 다른데 한쪽은 이렇게 매끈해가지고 아까 저거처럼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거즈 같아 보여요. 거의 거즈는 알 때 돼가지고 이렇게 피부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나온 지 한 1년 됐나? 그래가지고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좀 더 계실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요즘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제 최애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저 친구는 지금 굉장히 게을러서 제가 브이로그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가 돼가지고 간식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요거트를 먹어야지. 맛있겠다. 체리가 엄청 달아가지고 예전에는 꿀도 넣었는데 체리 넣으니까 꿀 안 넣어도 되더라고.